이번에는 D750의 라이브 뷰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 하단의 라이브 버튼은 사진과 동영상을 레버로 통해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. 라이브 버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750은 FX 포맷용 DSLR로서는 최초로 틸트 LCD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사용성이 사진과 동영상 모드에서 얼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간단하게 먼저 라이브 뷰에서 상태에서의 AF 성능 보시겠습니다.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컨트라스트 F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압도적인 위상 차이 F에 비해서 느리기는 하지만 종래 D810 이전의 기종들에 비해서는 분명한 컨트라스트 F의 성능 향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뭐 부가적으로는 I 버튼을 통해 뭐 각종 주요 기능들을 라이브 상태에서도 빠르게 불러올 수 있게 되었고요. 뭐 이러한 I 버튼은 동영상과 사진 각각 다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라이브를 해제한 상태에서도 역시 더 많은 주요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가적인 성능들도 갖추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 모드가 틸트S를 통해 더 강해졌고 AF 부분도 D810과 같이 조금 더 빠른 형태로 발전은 되었기 때문에 종래의 니콘 DSLR보다도 얼등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 모드를 갖춘 모델로 평가합니다.